그때 그 날씨 이산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67회 제헌절입니다. 지금은 공휴일에서 제외돼서 잊고 지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도 어제 집 근처 가로수에 꽂혀있는 태극기 보고 아 맞다 오늘이 제헌절이구나 싶더라고요. 실제로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제헌절이 잊혀 지나버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휴일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7년 7월 17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날 날씨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구름 낀 제헌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때는 이 제헌절이 공휴일이었죠. 아마도 비 소식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공휴일 날씨에 민감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주 5일제가 아니었을 때는 이렇게 간간이 찾아오는 공휴일이 그렇게 좋았었죠. 그래서 또 날씨에 그렇게 민감했었나 보네요. 네, 이날 기온은 어땠나 좀 살펴볼까요? 이때 서울 낮 기온 30도로 예보가 됐었고요. 남부지방은 대부분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1997년 제헌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지면들도 살펴볼게요. 네, 이날은 제헌절에 맞게 중요한 헌법 개정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동성동본 결혼 허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었네요. 자,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현재 금원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8촌인의 규제는 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헌법 불합치란 내용상 위헌이지만 효력상실은 잠시 미뤄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법적으로 바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서 2005년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이 동성동본 결혼 금지가 폐지됐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동성동본 부부들이나 예비 부부들이 이날부터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서로 사랑하더라도 이제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커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당사자로서는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없겠죠. 혹시 연인분들, 아직까지 상대방이 우리 같은 성이라서 안 돼 하는 분들 혹시 계시진 않겠죠? 그거 다 핑계인 거 아시죠? 예. 자, 그럼 다음 지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칫하면 장마철 감전사고 사망 잇따른다. 습기 있는 곳 누전주의. 네, 이번 기사는 어김없이 등장한 장마철 안전사고에 관한 기사입니다. 네, 최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네, 소규모 공장은 각종 전기기기의 누전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바닥이 시멘트인 곳이 대부분이어서 전기가 인체로 먼저 흡수되기 쉽다는 것이다. 네, 여기서 특이한 게 금속 물체가 아닌 보통 시멘트 바닥이어도 이렇게 쉽게 감전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장소에 상관없이 습기만 있으면 누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기사 내용에는요, 일반적인 가전제품의 전류만으로도 감전사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전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각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날씨에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기사죠. 장마철에는 산사태나 홍수 등 뭐 대형 재난도 발생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주의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1년 중 장마철이 전기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소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에 이세나였습니다.